대표님. 갑자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한번 잘 좀 한번 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끝났다, 끝났어. 경사나 네, 경사났어. 촬영 시작. 어린 나이 10명 부임은 호불호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재료들이 똘똘 뭉치니 식객들 모이는 일이야 당연지. 자. 안녕하세요. 해마다 놀라요. 어우, 야, 문어가 여기 살아있다. 그만. 통통한 풍문어에 미어 터질 듯 꽉 찬 속을 자랑하는 바닷가지. 시라디시란 바닷가지 한 입에 함께 채워지는 풍우람. 오. 쫄깃쫄깃하고 다른 데서 먹어본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한 문어 등장이요. 부드러운 문어 앞에 우리 아이도 기대 만만. 통문어는 참으로 통으로 먹어줘야 제맛. 예연한 문어살에 혀도 녹아내릴 때쯤 속까지 녹여주는 깔끔한 국물까지 고래로. 너무 시원하고 정말 아주 개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아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느껴요. 약재 향도 나고 그래서 느끼함은 전혀 없어요. 그건 뭐 주인장한테 물어봐야지. 뭐 비밀을 아리켜주나? 지금 물어보러 갑니다. 느끼함 문제로 시원하고 개운하다는 육수의 비밀. 때마침 주방 한켠 주인장 발견. 잠깐! 뭐 하시는 겁니까? 육수 좀 내보려고. 오늘 쓸 거 이제 내야 돼. 시원한 국물 맛의 비밀을 캐기 위해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보는데, 엄나무와 황기 등 각종 한약재에 채소 그리고 끝!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요? 평범해 보여요. 그래도 네. 안 그래요. 아니, 평범한 재료로 특별한 것이 어떻게 나오죠? 이게 맛이 어우러져서 계피랑 엄나무랑 배추랑 둥글레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깔끔한 맛이 나요. 네. 그럼 그렇지. 또 있네. 또 있어. 뭐 보이세요? 어디? 뭐? 여기 밑에 고추씨 보이네. 고추씨. 어디? 고추씨. 고추씨요? 아, 이렇게 보면 고추씨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죠? 어디? 아이, 고추씨 냄새 맡아봐요. 그 뚜껑 한번 열어봐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안 열려고. 됐죠? 맞죠? 맞죠? 저희랑 쌀불이 하시는 거예요? 어, 잠깐만. 환히 보였잖아. 고추씨는 한 다섯 개 있었던 것 같아. 꼬문 거, 그 그림자를. 그러니까 고추씨. 님은 갔습니다. 하지만 설득하겠습니다. 끝까지! 저 사진 다 해봐요. 뭐 자꾸 찍어. 뭐 사진 뭐 하시길래 봐야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마침내 비법이! 이거 알아내야 되는데요? 야, 이거 여긴데요. 뭐예요? 이거는 숙제 아니에요. 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국물 맛이 닭하고 잘 맞아요. 해물하고 만나서 굉장히 맛을 조화롭게 해요. 주인장 육수 맛의 비법은 다름 아닌 숙지팍. 살면서도 쓴맛이 나서 조화로운 육수 맛을 내는 핵심 중의 핵심. 2시간 동안 푹 끓여주면 깊고 진한 육수로 탄생되는데, 싱싱하기론 남부럽지 않은 각종 해물에 어린아이까지 원샷을 부르는 육수를 듬뿍 담아내고, 평범함을 거부한 해신탕이 휘황찬란하게 곧장 손님상으로 직행! 남다른 해신탕 비주얼에 시상강탄은 자동반사. 다양한 해물 속 이번엔 뭘 먹어볼까나. 그래, 갈비 너로 정했다.